반갑습니다. 예. 교육담 TV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오호. 자, 오늘도 2부에서 똑같이 그 1부와 같이 또 진행을 또 같이 도와주실 우리 그 이첨 비상해주 기숙학원의 본원의 구본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분당 수학의 지존 EBS 최우수 강사 아니시죠? 아직까지는 이분은 최우수 강사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분당 수학의 아침 고등관 원장이신 구명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오늘 그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그 고1, 2, 3학생들 모의고사 학력평가가 서울시 거였죠? 예, 서울시 맞습니다. 거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저희가 1부는 그래도 지금 고3 학생들이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또 고3 학생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목 중에서도 구본 선생님, 아, 구명석,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같은 구시예요. 같은 구시네요. 또 오늘 진행하기 되게 힘듭니다. 구명석 원장님 또 수학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명석 원장님께서 이 고3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본영 원장님께서는 과탐 잠깐 좀 이렇게 또 설명을 좀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구명석 원장님 수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3월 학평은요, 학생들이 봤을 때, 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이 아니니까 본인이 약한 것, 또 취약한 것들을 분석하고 수능을 위해서 정도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그널, 메시지는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합니다. 총평은 난이도면은 수학 영역은 잘 아시겠지만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무게중심이 엄청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잘 하려면 수원수트에 대한 무게중심을 좀 두고, 두 번째 확통, 미적분, 기하가 등호라는 뜻은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크게 되지 않은 현상이라서 현재 1단원까지 출제가 됐지만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킬러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11번 무리수 계산 등 복잡한 계산을 동반한, 즉 참신한 아이디어나 참신한 발상이 좀 바탕이 된 것은 조금 아쉬웠고요.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하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점검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골고루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작년 우리 아이들 11월 모의고사의 1컷, 2컷, 3컷이 84, 71, 58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개월이 흘렀을 때 이번에 봤던 3월 모평은 확통 기하는 11월 모의고사의 등급컷과 거의 유사하지만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매년 보면 조금 낮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겨울방학 때 무게중심을 크게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수원수트 공부보다는 미적분의 무게중심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방학 때 조금 잊어진 거 또는 연습, 학습 부족이 약간 덜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일단 등급 컷은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작년 3월을 보시면 미적분을 한번 보시면 76, 64, 49였는데 올해 78, 68, 55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급 컷은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집단의 성향 또는 실력을 단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은 선전을 했구나. 하지만 문제의 깊이나 난이도는 다소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3월에 76, 64, 49를 맞았던 아이들이 수능에서는 85, 75, 64가 됩니다. 이는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강도나 장점을 갖고 있고 또 N수생 형님 누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의 점수를 견인하는 역할, 학통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3월 학평에 비해서
등급컷이 올라가고 현재 3월 모의고사 등급컷이 아이들의 등급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자 오답을 한번 보시면 32번, 30번, 22번이 조금 오답률이 높습니다. 이건 3월 학평이든 6월 모평이든 수능이든 간에 공통과목의 최고 난도 문제, 선택과목의 최고 난도 문제의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잘 보시면 수능을 한번 보시면 30, 22는 똑같지만 오답 베스트 5를 보시면 21번까지 오답률이 거의 근사하죠. 그러니까 84.9부터 95.1까지 형성이 된다는 건 킬러, 즉 과학고, 영재고 또는 정말 이과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그 문제의 난이도는 떨어뜨리지만 그 대신에 골고루 어려운 문제들을 최소 5문제 이상은 포진시켜서 그 안에서 수학의 강자를 뽑겠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이제 보여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월과 올해 3월의 오답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역시 30번, 22번이 세구나 하시고요. 수능을 보시면 바뀌죠. 즉 미적분의 미적분다운 문제는 수능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서 에이 이 1단원의 미적분 맞췄다라고 해서 혹시 미적분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까봐 제가 주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수능과 3월 모평을 비교해 봤을 때는 미적분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죠? 자연계, 의치대 욕심도 있고 또 이제 학통이나 이런 학생들도 자연계로 조금 영입이 되고요. 또 N수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등급컷은 높아지는 이유가 6월 모평, 9월 모평 때 N수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는 수능에 들어와서 등급컷을 견인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3월 이후의 전략은 자기점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부족한 과목, 좀 약한 단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리스트를 작성해봐라. 그래서 리스트를 쭉 작성해본 상태에서 본인이 부족한 것을 하나씩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또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푸는 어떤 훈련, 그래서 스타바치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10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서 4분에서 5분 정도 곱하기 10을 해서 40분에서 50분 동안에 실전과 같은 경험, 실전과 같은 어떤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제한된 시간에 푸는 이 어떤 감각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서요. 꼭 이걸 추천드리고 평상시에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문제 조건들 보시면 자연수, 정수 또는 양수, 음수 이런 조건들에는 밑줄을 끊는 어떤 훈련. 그러면 정말 치열한 현장에서는 그 조건들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금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오기가 많아요. 오기라는 건 손으로 쓰는 속도하고 머릿속으로 연산하는 속도의 오차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오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소리를 내서 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손으로 쓰는 속도, 연산 속도가 같고 수능 현장에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조금 되어서 실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손을 쓰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6월이 수능이다. 그러니까 11월이 수능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조금은 긴장감이나 또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6월이 수능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통과목은 기출을 풀고 반드시 변형 및 신유형을 풀어보는데 컨텐츠는 저희가 EBS 안에 보시면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책들도 있고요. 또 파이널이라든지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 등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메이저 어떤 학원에서의 컨텐츠라든지 시중에서의 것들을 좀 활용해서 기출과 같은 단원의 변형을 함께 풀어본다면 연동이 되는 효과가 반드시 있고요. 선택 과목은 내신 범위와 좀 연동시켜서 내신 공부에 착실히 하다 보면 1학기가 마칠 때쯤
선택 과목의 좀 강도, 실력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인데, 오답 노트보다는 사실 틀린 문제를 이런 휴대폰 가지고 틀린 문제를 사진을 찍고요. 나름대로 폴더에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넘겨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는 걸 규칙적으로 볼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면 틀린 문제에 대한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우선 3월 학평 자체의 점수가 사실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신감, 끈기를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노력, 용기,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컷이요. 네. 지금 요번에 1컷 같은 경우 확률 통계가 84?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적이 78. 예. 그다음에 기아도 한 80. 작년 3월도 비슷했. 예, 비슷. 약간 이제. 근데 왜 3월에는 왜 이렇게 맨날 컷이 원점수 컷이 이렇게 매우 이렇게 진짜 어렵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 건가요?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적응력이 부족인 것 같아요. 예? 적응력. 아이들이 학습의 부족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나 입장에서는 3학년 다운 문제를 툭 던지는데 아이들의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좀 학습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겨울 그러니까 지금 고3이 돼서 본 거잖아요. 그럼 11월, 12월에 아이들 겨울방학에 예비고3으로 수학을 준비하잖아요. 예, 예. 대부분 그 시기에 예비고3 학생들이 고3 이제 내신을 나갈 미적분이나 대부분은 확률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 솔직히 수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인 거죠. 예. 지났고 그다음에 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월에 이제 다시 그걸 끄집어서 보는 거잖아요. 구부영 원장님, 전에 우리 옛날에 37년간 지켜봤다. 제가 사실 방송은 여기서 지금 제 인사도 안 드렸어요. 자 이제 뭐 저희 그 아시겠지만 저는 저 교육진단 TV를 진행하고 있는 입시킬러 내용인데요. 아마 이 방송은 또 녹화돼서 또 교육진단 TV 쪽으로도 업로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 방송에서 우리 그 구부영 선생님이 말씀해 준 37년간 지켜봤다. 스카이대하고 의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통점. 그죠? 그때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들 그 수학은 기본에 충실하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은, 선행되었었던 게, 공부를 지나갔던 단원도 다시 한번 볼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자기 거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필요했다. 그 맞죠. 그렇죠. 네. 그 틀리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서도 틀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잘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면 우리도 경험을 했고 학생들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문제 보면 맞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문제 이 내용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책을 펴보면 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봤다고 하면 답을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것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 번을 반복하는데 똑같이 세 번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답을 쓸 수 있었던 문제는 세 번이 아니라 두 번만 봐도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두 번으로 보고 이렇게 세 번을 봤는데도 정확히 답을 쓸 수 없는 걸 만약 네 번을 봤다고 하면은 둘 다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틀린 문제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단한 방법이죠. 걔는 1등급 나와요, 걔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그리고, 예, 네, 말씀하세요. 신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솔직히 지금 3월에 아이들이 다시 이제 수원수투 범위를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선택도 조금 나왔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조금씩 나왔는데. 네. 결국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 집중하고 겨울방학 집중한 상태에서
전체 범위를 다시 보니까 맞습니다. 약간은 좀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전문가 선생님. 학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학년 때 수원수투를 공부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실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1단계부터 수학이 5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때 하는 것은 한 3단계 정도까지 그 3단계가 킬러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시험에 쫓기다 보니까 수원투를 하더라도 내신 위주, 반복 위주, 암기 위주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고 그럼 이제 3학년 다운 시험 문제를 아직 경험을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시험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기억에 의한 학습 말씀하실 것처럼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면 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번 문제가 2학년 30번 문제가 지수함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수원 1학기 때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내신스럽게 했던 아이가 내신 성적은 좋지만 30번은 이제 좀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고득점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긴 하죠. 선생님 보시기에 이번에 킬러 문제 예전에 통합형 전 수준의 킬러 문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이렇게 컷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이 좀 겨울방학에 너무 내신 위주의 공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꼭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중에 수능에서도 결국 수원수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것 쪽으로 이제 많이 좀 계속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원수투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초기에 올 초 3월에 이 라이브 방송에서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고 싶고 이따 제 순서는 좀 입시 얘기를 좀 할 때도 제가 고3 내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건데 그건 이제 나중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선생님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뭐 수학 선생님이고 과학 선생님이시니까 일단 또 구원영 선생님한테 그래도 잠깐 뭐 요번 대충 이제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선생님들 모셔 찍을 건데 그래도 구원 선생님이 3월에 과탐 정도는 어떻게 또 앞으로 과탐 같은 경우는 남기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되게 정말 노화가 많으시잖아. 노화가. 네. 그 원래는 오늘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선생님이 네. 다 나오시는 게 맞는데. 네네. 그럼 일단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죠. 길어지면은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입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수학 천하거든요. 이번 2023학년도 네. 입시에 보면 국어 3등 1위 네. 서울대 합격했잖아요. 네. 정시에. 정시에. 근데 이 학생이 국어 3등급인데 수학은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탐구는 하나가 1, 하나가 2였어요. 그리고 또 국어 4등급이 연세대 공대 합격을 했죠. 네네네. 이 학생도 국어는 4인데 수학이 1이고 탐구는 또 1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탐구니까 이렇게 국어 성적이 안 좋고 탐구 성적이 좋으면서 수학은 당 1인 이런 경우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 이제 반대로 수학은 1인데 탐구 성적이 안 좋은데 대신 국어가 좋아서 또 합격한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수학, 지금 수학, 메인이고 국어하고 탐구는 이게 서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1이면은 국어하고 탐구 중에 하나만 되면은 실제 서울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수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는 기간에서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 수학만 되면은 국어하고 탐구는 상당히 요즘 여유가 있다는 거죠.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수학이 올해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학은 하나 과학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탐구 과목은 탐구 과목 20문제 나오잖아요. 네. 탐구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과목이 여러 개고 그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등급컷이 항상 문제가 돼요. 등급컷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탐구는 과목에 관계없이 1등급컷이 45점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거. 근데 선택한 아이들의 수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하고 올해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제 수준이 같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한 아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등급컷을 다 같이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구에서는 무엇보다도 6월하고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 9월 평가원 맞아요. 시험이 탐구에서는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탐구는 사회건, 과학이건, 과목에 관계없이 9월 평가원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어려우면 수능은 쉬워져요. 등급컷도 마치게 해서 반대로 9월 평가원 문제가 등급컷이 높았어요. 쉬웠어요. 그러면 수능은 그거보다 항상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을 맞춰서 등급컷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난이도를 맞춘다는 거는 그럼 문제 내용도 올해 6월, 9월 평가원 문제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탐구는 전체 20문제 중에 최소 10문제 이상이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문제와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내용들 문제들도 탐구는 또 국어나 수학, 영어처럼 내용이 이렇게 방대하지가 않잖아요.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 수능이 벌써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더 나올 게 없어요. 내고 싶어도. 그럼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를 내면 출제자가 욕을 먹어요. 이거는 한 문제의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나오지 않은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온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출제했던 기출문제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탐구는 과목 연계없이 3월 달부터 앞으로도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라는 걸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출제됐었던 수능 문제하고 그다음 평가 문제. 네. 요거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해요. 네. 그럼 이제 교육 청에서 보는 우리가 이제 학력 평가라고 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도 하면 좋은데 네. 내가 정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수능 평가원 교육청 이 순서인데 수능과 평가 문제는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 과목은 내용이 적고 그리고 지금 이 3월 달에는 탐구들은 학생들이 다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급은 매달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방심해도 안 되고 뭐 등급이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실망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한 달만 해도 바뀌는 게 탐구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수학. 그래서 지금 수학 성적이 올라가면은 탐구는 조금 더 부담이 적다. 제가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아들이 고3입니다. 그래서 학부형으로서 생명하고 지구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제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수가 아직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등급은 바뀐다 이 말씀을 아들한테 얘기해서 희망을 줘도 되겠네요. 예. 아까 구명 선생님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아들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예. 이제 과학에서 물리화학하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에는 과학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하고 지구에는 과학이란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내용이 이렇게 파트별로 딱딱 떨어져 있어요. 문제 나온 유형이.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수학의 경우도 뭐 미적분이다 하면 그걸 알기 위해서 뭐 지수 로그부터 쭉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 답을 쓴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정확하게 그 단어들을 외우는 공부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실제 교과에 있는 내용 중에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70% 정도예요. 그럼 실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교과 내용 중에 30%는 수능에서 출제가 예.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 그럼 그 70%가 어떤 거냐? 이걸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동안 수능 기출문제를 쭉 확인을 해보시면 나왔던 문제가 계속 같이 나와요. 제가 지금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보내주려고. 이 과탐은 진짜
진짜 애들이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과탐도 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오늘 고문영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결국 또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건 맞잖아요. 수학이 그럼 국어가 수학하고 국어가 잘 나오냐? 수학하고 과학이 잘 나오냐? 둘 중에 하나 나와서도 뭐 서울대 연대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쫄리지 말고 좀 탐구 같은 경우는 원장님 말씀대로 좀 생명하고 지구학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로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하는 거죠.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다고 하면은 기본 용어들.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단어죠. 용어들에 대한 것만 자기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가도 공부에 거의 4분의 3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올해 입시가요. 2024학년도 입시가 수시로 이제 전국 모집 단위를 보면 수시로 79%고요. 그다음에 정시가 21%. 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시가 줄지는 않았는데 수도권 쪽으로 오면은 수시가 64.4%고 정시가 35.6%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도권인 거고 인서울 주요 16개 대학으로 딱 보면은 수시가 59.4% 확 줄어요. 수시가 거기다 정시가 40.6% 확 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 아이들 목표가 다 인서울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면 지금 인서울 주요대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수능까지 이제 수시도 중요하지만 수능까지도 이제 다 같이 예전처럼 79% 80% 정도 수시를 뽑을 때는 그래도 수시에 좀 뭐 내신이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반전의 기회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대학의 반영 비율 자체가 고3 자체가 뭐 40%에서 50% 이상 되니까 고3 때 내신을 빡세게 해서 뭔가 내신에 반전을 기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고3의 내신이 제일 적어요. 1, 2학년 때 끝났다고 내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학년, 2학년 때 내신 어느 정도 나오면 딱 보이잖아요. 아 내가 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수시도 6회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원은 해야 되겠죠. 맞는 전형을 찾아서. 그러나 이제 정시를 완전히 버리고 대학교 입시를 생각한다는 건 이제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정시는 꼭 이제 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인데 앞으로 이제 또 수능까지도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몇 년 동안 이렇게 또 37년 동안 얘기하셨던 되게 짧아 저도 지금 27년이거든요. 원장님. 짧아 보이는데 학생들은 엄청 길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러면은 뭐 오늘 라이브 1부에서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후학은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수학은 자신감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즉 문제를 대할 때 난 이건 풀 수 있을까로 접하는 것과 풀 수 있을까의 물음표를 가지고 접하는 것은 에너지의 어떤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자녀들 또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수학을 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출문제의 베이스를 가지고 교과 개념을 잘 연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연계 교재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적절히 나의 실력에 맞게끔 배합을 시켜서 규칙적으로 풀고 나가는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도 반복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추천을 드렸던 내가 틀린 문제를 휴대폰이나 이런 걸 찍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제 그 앞으로 6월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를 고3들이 보고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또 다가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한테 여름방학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반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참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원장님. 그죠? 근데 지금 뭐 일반적인 동네에서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뭐 지방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뭐랄까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못 받으니까 좀
직접적으로 좀 선생님을 뵙고 좀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여름방학 썸머가 온다든지, 아니면 6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 고3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방법, 학습 방법으로 좀 전체적으로 우리 고은영 선생님. 그래, 특히 이제 이번 고3들은 수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가 네. 하나의 방법인데, 진짜 현실을 보면 학교 수업만 가지고 정시를 준비하는 거는 네.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실제 현재 고3 학생들한테는 이 여름방학 기간이 네.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죠. 네, 네, 네. 그럼 여름방학 때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원래 공부는 혼자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럼 내가 혼자 해서 3시간 걸릴 걸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1시간에 끝날 수 있으면 현재는 그게 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숙학원을 운영하니까 기숙학원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썸머스쿨에서도 또 장점이 있잖아요. 네? 원장님들 기숙학원. 전국? 그건 얘기 안 해요? 기숙학원 얘네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거는요? 네. 기숙학원의 장점은 첫째가 학원하고 집에서 통학을 하지 않으니까 네. 통학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없앨 수 있죠. 그리고 또 숙식을 하면 생활하니까 24시간 귀지정에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시내에서 썸머스쿨을 다니는 거하고 비교하면 가장 큰 매력이죠.